한쪽 자락을 아주 짧게 만들고 긴 자락은 목 주변을 한 바퀴 돌아 앞으로 늘어지게 해주세요. 긴 자락을 늘어뜨린 뒤에도 양쪽 자락은 여전히 길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짧은 자락이 목 뒤에서부터 편안하게 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그런 다음 목 안쪽을 거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매듭을 만들어줍니다. 이때 매듭의 남은 자락이 너무 짧아지지 않게 주의하세요. 한 손으로 짧은 자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긴 자락을 당깁니다. 이제 긴 자락을 목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이때 긴 자락이 꼬이지 않도록 자락을 잘 정리해 주세요. 짧은 자락의 매듭 사이로 검지와 중지를 넣어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. 이제 긴 자락으로 짧은 보호를 만들어 반대편 매듭 사이의 공간으로 넣어줍니다. 이때 짧은 자락이 빠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면 보호를 만들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. 보호의 길이감을 조절하여 교차한 자락이 잘 보이도록 까레를 조절하여 완성합니다.